안녕하세요. 아니 뭐 롤드북하면 옛날에는 30몇 년 전 인간시대 생각이네. 내 친구 윤석열은 뭐 진국이죠. 진국이고 사이다이자 고구마입니다. 왜? 시원하면서도 고집을 부릴 때는 불의 앞에서는 고구마처럼 답답한. 그래서 시원하게 뚫어줄 거라 믿습니다. 그때 당시 윤 후보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 제일 제 기억에 나는 거는 뭐 좋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대학교 동창들 중에서 내 기억으로는 내가 참 저 친구 부럽다 생각하는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때 같이 공부할 때. 초기에는 그냥 누구 주변에 좀 어렵거나 그러면 그 좀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와서 하숙하거나 이런 친구 있으면 지가 그냥 뭐 챙겨주려고 그러고 주변에 뭐 지가 또 뭐 다른 친구들 우리 같이 스터디할 때 나이 든 친구들이 이제 막바지에 몰렸다 싶으니까는 막 그냥 정말 절실해 갖고 그러는데 석일이는 그렇지 않고 여유가 있고 후배들이 또 물어보면 신나서 자기 공부 안 하고선 또 신나서 또 막 얘기해주고 뭐 이러고 그래서 마음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같이 있으면 사람이 행복해져요. 공부를 오래 하고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뭐 이렇게 마음이 찌들고 본인한테도 이렇게 각박하게 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형님들도 대부분이 그렇지. 대부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자기를 옥죄야 되는데 서기현님이라든지 두 분 형님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그런 게 없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본인은 어차피 될 거다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뭐 이렇게 보면은 찌든 부분들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도 그게 편했고요.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석일한테 들어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것은 아, 저 녀석이 타고난 천성이구나. 그만큼 반듯한 거죠. 쉽게 말하면 반듯하고 그늘이 없고. 그치, 이거 다 새로 드시는 거지. 초임 이제 서일이 대구에서 2년 할 때 같이 지내봤는데 보통 이제 그 고시 되고 나면 뭔가 완장찬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수도 있거든요. 젊었을 때 되거나 그런 건데 이제 고시 공부 오래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성품 때문인지 뭐 그런 어떤 권위의식도 없고 그 옛날 같이 지내던 그 시절 그 모습으로다가 그때까지는 그렇게 같이 지냈었습니다. 2000년 초에 윤 후보가 잠깐 변호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때 우연히 저는 이제 수원에 있으니까 우연히 약속도 안 했는데 막 각자 의뢰인을 만나러 수원 구치소에서 딱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서 이제 서로 웃고 나서 이제 잠깐 시간 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심각하게 변호사 하는 게 어떠냐고 나한테 물어서 아, 나는 뭐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자기는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정말 그 파렴치범이나 정말 반성도 안 하는 사람을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굉장히 조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로부터 얼마 있으니까 다시 검찰로 가더라고요. 불의나 이런 정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이게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어떻게든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자기가 검사하면서 그러니까는 그 고위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그런 거는 자기는 굉장히 좀 엄하게 하는데 재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보는 잣대가 엄격했던 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너무 심하다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이 친구는 이제 그만큼 이제 권한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좀 없거나 힘없는 사람들은 조금 사회가 관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아마 그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면 아마 힘없고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는 따스한 마음 가지고 애정 갖고 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형님이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있고요.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뭐 상식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공정과 상식에 맞춘 그 캐치프레이즈에 맞게끔만 하시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만 하시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희하고 같이 이제 차 한잔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지난 세월을 또 같이 이렇게 반추해 가면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면 화내지 않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게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화를 내는 거고 사실은 뭐 요새 그래서 서로들 항상 화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분열되고 이러는데
그 석유리는 굉장히 원래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고 그런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통합시키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사람을 좀 더 그 이해해주고 그러려는 그 마음 자세로다가 그렇게 하면 아마 그 결국은 우리나라도 한번 이제 한 번쯤은 정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통합의 대통령, 그리고 희망을 주는 대통령, 특히 20대, 30대 힘들어하는 희망의 대통령에서 정말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새로 건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철규 친구도 말했지만 충분히 자질이 있고요. 특히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돼서라도 외롭지만 더욱더 사람 속으로 다가가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사람 냄새를 좀 많이 풍겨서 이 대한민국에 정말 살맛 나는 사람 냄새가 넘치는 대한민국으로서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꼭 할 거라 믿고요. 안 하면 저희들이 이제 일어나서 안티가 돼서 강력하게 이제 광화문 시대 연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피켓 들고서 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탁합니다.